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가르쳐줬던 그 픽처라는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렸던 스케치를 가져오는 거, 그래서 스케일을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픽처라는 커맨드를 치면 이제 이미지를 가져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간단한 그 미케니컬 드로잉 같은 거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점을 하나 찍으면, 저는 이제 톱 뷰에서 했습니다. 톱 뷰에서 점을 시작점과 끝점을 눌러서 임포트를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한다면 picture라는 명령어를 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이미지 아무거나 하나를 고르세요. 그래서 열기를 클릭을 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할 건데, 이게 지금 제가 탑 뷰에서 하고 있다는 거, 탑 뷰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눌러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하나를 그릴 건데, 여기 보면 폴리라인 하나 있죠. 여기서 라인에서 이 그림에서 제일 긴 부분의 시작점과, 그리고 이게 쉬프트 버튼을 누를 거예요. 쉬프트 버튼을 누르면 이게 그 앵글이 딱 정해져요. 90도 앵글이나 45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끝점에다가 딱 누를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이 커브를 셀렉트를 딱 하면 여기 하나 어느 정도 그려졌죠. 이거를 이제 랭스라는 걸 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게 보이진 않지만 이건 89mm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얼마? 60이죠. 그러면 스케일을 어떻게 나눠야 되죠? 이게 60 나누기 89.324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60 나누기 89.324를 하면, 이 보통 스케일이 지금 0.67이 나옵니다. 0.6717.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셀렉트를 전부 다 하고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칠 거예요. 그래서 1D나 2D 아니고 스케일만 치고, 기준점이라고 해서 왼쪽 코너를 하나 잡아요. 그리고 아까 스케일이 얼마였죠? 스케일이 0.6717. 그래서 여기다가 0.6717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이게 스케일이 딱 맞게 돼요. 그러면 이 커브를 다시 했을 때, 여기 60cm인데 랭스를 다시 치면 이 59.99니까 얼추 60이에요. 60mm짜리 크기가 딱 맞는 픽처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네, 몇 가지만 일단 할게요.